다음 한자는 무리류입니다. 그래, 무리류는 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혈이 있고, 그 다음에 개견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니까 요 살미하고 머리혈은 요게 이제 닮을 뢰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닮다 할때 닮을 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개들은 그 모습이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글자는 그래 닮을 뢰가 음이류로 되면서 그래 무리류라는 뜻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그래 닮다 또는 비슷하다 이런 뜻도 나왔다 합니다. 자, 그럼 무리류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그래, 사회과학에 보면 인류학이 있다면, 인류, 그래, 또는 우리가 인류 공룡 할때 인류에 들어가고, 또는 종류 할 때도, 그래, 무리류 들어가겠습니다. 아, 종류. 또는 뭐, 그래, 유별로 뭐뭐 하자 할 때, 그래, 또, 분류, 그래, 분류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분류, 나눌 분, 그래, 무리류에서 분류.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사하다, 그래 비슷하다, 닮았다 할때 유사하다 그래. 요 무리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닮을 사 같을 사 써서 유사하다. 또 유유상종 있겠습니다. 그래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려서 사귈 때 유유상종 하겠습니다. 유유상종. 자, 물론 포유류, 뭐 양서류, 설치류, 조류에도 다 이게 무리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무리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